뭐야 이게? 먹으면서 취하는 건가? 좀 되게 건강하게 생겼는데? 해봐도 되겠는데? 아 미치겠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스입니다. 루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은재입니다. 자자입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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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네. 대마초 헛돌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? 아 해봤죠. 해봤죠. 그냥 상상이지 상상. 사실 생각이 아니라 상상. 나는. 안 들어오는 게 낫다고 생각해. 한국 이런 거 약간 겁난다. 오늘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첫 번째 날 영상. 아, 첫 번째 날? 어, 너무 궁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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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, as of this morning, recreational marijuana is now legal. 유흥용 마리아나. 의료용이 아니고. 아, 유흥용이 따로 있나? 아. 손님마다 또 구매 가능하고 불가능하고. 맞네. 오. 오. The ribbon cutting ceremony kicked off the historic day at a dispensary in Oakland. 이야. 야. 야, 사람 많다. 거의 애플 신제품 나왔을 때 사람들 줄 서는 모양. 아, 저게 대마야? 대마야? 대마 약간 식물 같이 생겼어. 아, 나 저렇게 생긴 거 처음 봐. 약간 대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 말아가지고 피우는 거 아니야? 아, 너 왜 이렇게 잘 알아? Where recreational marijuana is legal. 아, 부분적으로 나눠서 합법화하구나. 아, 제한이 있어? 아, 1인당 1온스까지. 그럼 막 이제 클럽에서 막 다 대마초 펴. 담배 굳이 안 펴. 왜냐? 대마초가 들어왔는데 담배는 멋없거든. 술도 안 마셔. 왜냐? 대마초는 해도 숙취도 없어. 취하기 똑같이 취해. 개꿀 아니야? 근데 딱 애매하게 21살이네. 왜 21살부터지? 미국에서는 성년이 되는 아, 21살이. 근데 약간 조금 브로콜리처럼 생겼다. 좀 되게 건강하게 생겼는데? 해봐도 되겠는데? 건강하게 생겼. 초록색은 몸에 좋으니까. Ravi and Karen, there were so many customers here. They had to close the line. 길 줄게 설 줄 알았다, 근데. 그러니까 아까도 줄 엄청 길게 서던데. 2시부터? 명품 사듯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니까. 와. 와. 9시간 기다려서 사. 와 대박. 완전 축제네. 파티네. 파티. 그러니까. 외계 하이. 외계 하이. 아 저런 게 있어? 그냥 관광 상품인데 그냥? 그러니까. 아 진짜 궁금하다. 심지어 부시장. 오렌지 맛젤리. 뭐야? 아 먹는 대마? 아 완전 공식적인 거네. 그러게. 아 먹는 대마도 있다고 들었어요. 오. 저게 뭐야? 저 대마? 피세요! 이거 대마 안 하면 약간 유행 못 따라가는 느낌 들어. 인정. 젤리가 너무 궁금하다. 젤리가 있대. 그러면 근데 대마 되게 맛없을 것 같은데 젤리 하면 맛있는... 궁금해. 그럼 먹으면서 취하는 건가? 그건 들었어. 만약에 대마를 하고 햄버거를 먹잖아요? 그러면 햄버거 입자 하나하나가 느껴진대. 아 궁금해. 아 미치겠네. If you're looking to pick up pot in BC today, BC? This is the only store. 아 여기가. 아 여긴 독점이네. 정부가 운영해? 아 그런가 봐. 근데 이렇게 독점해도 되나? 근데 뭐 이제 뭐 1,000명? 예. 예. 정말 비쌌대. 우와. 진 근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. 근데 정도를 모르니까. 저걸 어떻게 쓰는 거지? 그러게. 우와. 점점 시장을 키울 그런 생각이구나. 신기하다. 웹사이트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대. 괜찮네. 나는 막 약간 대마 판다고 해서 알지. 막 약간 어둡고 암막 커튼 돼 있어가지고 막 대마 뭐 S 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맞아, 주는 맞아. 줄 알았는데. 그냥 잘 꾸며놨어. 완전 깔끔하고 깨끗하고. 근데 아까 줄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을 봤는데 이게 좀 오셨...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? 예 하면서 하는데 덩어리가 이렇게 브로콜리 같은 게 팍팍팍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쓴다는 거야? 그냥 풀 자체를 말아서 피는 건가? 아 완전 아예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. 술 이런 거 뭐 다 먹어봤고 뭐 담배 이런 것도 다 해볼 수 있고 막 다 주변에서도 하는 사람 있는데 아예 모르는 세상이니까. 뭐야 이게? 이거 혹시 대마야? 축제네 축제. 뭐야? 왜 이래? 스프리하다. 대마 함께 합시다. 야, 지?
어 너무 충격적이야. 시장에 모여서 다 같이 그냥 이제 대마 대낮에 그냥 이제 뻐끔 뻐끔 그냥. 합법 전에도 다 피었나 봐 이 문화는. 합법된 지 첫날인데 그 전에 불법으로 폈다는 거잖아. 그지 그지 그지. 그래서 이제는 잡혀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러면서 이제. As a medical. 이 연기들 다 그러면 대마 연기. 어 환자로 지냈다고? 이 아저씨 약간 보는 아저씨 같은데. 뭐야? 뭐야 뭐야 뭐야. 아 담배랑 똑같이 피네. 똑같네. 저건 저렇게 나왔나 보다. 응. They have an opportunity to get off opioids. 아~ 다른 중독을 피할 수 있대. 이걸로. 아~ 그 여기에 너무 중독되면 어떡하지? 그러게. 아 개재밌겠다. 나도 껴줘. 아 짜증나. 어휴. Here smoking weed freely and not giving like a crap at all. 어 한대 하신 거 같은데 이거. 제일 신나 보인다. 그러니까 진짜. 하고요. 나 자유롭게 피울 수 있어요. 엄청 숨어서 아. 숨어서 피다가 이제 되니까 막 아. 아. 너 대마해? 존나 갱스터 같은데? 그러니까. 제한하던 뭔가가 풀린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 이상으로 자유의 상징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. 좀 역사적인 날로 그 나라에서는 일단 취급을 하겠죠. 합법이 되기 이전부터 즐겼던 사람들한테도 이제 계속 숨어서 자기가 범죄자인 것 마냥 계속 피던 사람들이 합법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떳떳하게 즐기는 맞지. 문화가 됐잖아. 대마 맙사! 하는 거 뭐 이제 뭐 말 다 했지 뭐. 이렇게 영상 놓고 있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흥미로워. 아 진짜 너무 흥미로워.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 다른 중독 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. 애매하긴 하다. 마약을 마약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나는 아직까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. 대마 합법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대마를 안 피는 게 아닐까? 대마를 너무 오면 대마 별거 아니네 그럼 다른 마약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더 높은 마약 손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난다. 힙합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문화에 녹아 있잖아요. 대마라는 게 대체 왜 필까? 이 생각이 좀 큰 것 같아. 도대체 뭐 때문에 뭐? 왜? 뭐 때문에? 담배가 있는데 왜 뭐 때문에 대마를 피는 걸까? 나는 사실 합법화 나는 됐으면 좋겠어. 왜냐면 그냥 궁금해서. 아, 나 해보고 싶거든. 네가 하려고. 어, 내가 하려고. 대만 봅시다. 해가지고. 진짜 무조건 한번 해봐요. 재밌었습니다. 안녕. 안녕. 여태까지 MJ였습니다. 차차였습니다. 바이. 바이.